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삼각산 시민청 불통 2층 북카페에서 할머니 동화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동화낭독 함께 들으러 가요. 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어디? 3일로 창포극장에서 누구나 아무거나 무엇이나를 키워드로 2주간 3일로 창포극장을 개방합니다. 관객과 장벽진의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은 페스티벌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1월 24일 연희예술극장에서 나, 반려동물, 우리 라는 주제로 시민문화 익숙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활동이 결과 물은 완성하여 낭독회도 개최한다고 하니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